많고. 새로 사신 거예요? 바지는 적당. 바지 좀. 빨면서 좀 찍어주지 않나요? 오늘 한번 입고 시려볼라. 시린 위에 거는 큰 것 같습니다. 이만큼. Certain people that I know, they ain't no longer about. My name came up a lot of times, more when I was not around. Certain people that I know, they ain't no longer about. My name came up a lot of times, more when I was not around. Certain people that I know, they ain't no longer about. My name came up a lot of times, more when I was not around. Certain people that I know, they ain't no longer about. Know that the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Know that the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Know that the ride or die. 어제 입고 바로 빨아서 오늘 다시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얀색이 돼가지고. 기존의 A1 롱이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여기 침대. 바지도 슬림하고,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확실히 유색도복들은 염색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염색을 하려면 어쨌든 열이 가해져야 되니까, 천에. 미우님도 원래 A2 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그 생각하는 게 A1 사가지고 맨날 날씨 안 좋아도 자연 건조 시키느니 살짝 크게 사가지고 좀 팍팍 돌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확출도 없는 거는 엄청 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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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A2인 게 하나도 없는 거 하나 맞아 맞아 살찌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티도 안 난다, 이 녹화는. 접히니까. 야호! 자, 고맙습니다. 남자! 뛴다.
많아. 글쎄. 그럼 그러나. 사이드로 이 슬라이드 들어가서 패스하는데 상대방이 뒤에서 발목을 잡으면 머리 뒤로 손을 딛고 그대로 이쪽 뒷다리를 상대방 뒤쪽으로 백스텝 상대방 무릎 눌러놓고 쿼터마운트 여기서 상대방이 이 손을 피고 있으면 안 박아 들어오니까 상대방 눌러놓고 슬라이딩 쭉 목 감싸고 붙여서 더 사이드 동작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내 쪽으로 더 한 번 더 브릿지 치면 묻어주고 다시 사이드로 반대쪽 리컵 상대방이 발목 파프 잡으면 잡아가서 쿼터 마운트 눌러놓고 다리 넘어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휘둘러서 슬라이딩 사이드 상대방 제 쪽으로 브릿지 치면 넘어와서 사이드 찍히고 있지 아 이거 뭔가 아닌데 힘드냐? 하게.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 아 너는 그냥 이렇게. 네, 요즘 남북 많이 해서 하고 있어서. 그 남북도 좋지. 네. 다시 이제 한번 왔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서 가려고 하는데 이 다리가 안 빠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 그 상대방이 너무 세게 물거나 이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좀 이렇게 눌러놓고 그냥 여기 잡고 머리 기대서 이렇게 굴러버렸어요. 그냥 상대방 힘 여기 오면서 아. 그러면 이제 이거 갈범처럼 제 거 잡고 쭉 내가. 요즘 백 얘기한 거구나. 요즘 백을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백 잡으려고. 패스 ABCD가 원래는 넘어와서 또 이거에서 안 네. 빠진다는 소리잖아. 네, 이거 여기서 네. 이렇게 감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서 아, 또 싸우, 네. 여기서 또 싸우다가 마운트 마운트 라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는 게 네. 원래는 그렇게 한번 해고 네. 해놓고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다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저는 요즘 백테이크를 좀 생각해가지고 백테이크 좋지. 네. 그거. 아 그리고 쨍이기네 크루즈가 돼서 네. 어제 그런 질문 하나 봤거든. 네. 상대방이 너무 짱짱하게 나를 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아.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상대방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다리도 안 가져오고 상대방이 중심 딱 세고 있으면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덮어. 덮어서 후. 바로 삼각. 후코 삼각. 이거 뭐 이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꽉 잡고 누르고 있을 때 그냥 넘어와서 후. 해도 그냥 다시 잡는 정도까지만 가면 일단은 상대방 손을 뜯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잡았을 때 이렇게 감싸서 미는 거. 아프니까 이게 아파서 누울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제가 많이 쓰는 드릴들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거 흰띠분들이 몸에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흰띠분들이 몸에 익혀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패스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크루즈가 돼서 손 뜯어내는 거. 손 뜯어내고 트라이앵글로 갈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뜯어내지 못한 그립을 하나 뜯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노스. 아, 힘들다.